이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러시아발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에그플레이션은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러시아가 그 밀 관련해서 세계 1위 수출 국가고 우크라이나가 5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옥수수가 세계 2위인가 1위고 러시아가 한 3, 4위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단 그 특히 농산물 같은 게 파종이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그 변농사 지켜서 못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농사를 상당히 망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농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는 농사가 잘 된다고 해도 지금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국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에그플레이션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주목을 받은 게 수산주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축산 쪽은 사료를 이제 그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제한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자재 유통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SPC 산립이라든지 현대 그린푸드 같은 기업들, 또 특히 최근에 그 이제 계약을 하면서 계약 개강을 하고 또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회사도 이제 복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급식 서비스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면 이런 식자재 유통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거기다가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또 그런 것을 가격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단순하게 비료라든지 뭐 이런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주목해 보시면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그플레이션은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 그리고 식자재 유통 관련주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덕호 대표님, 아까 특징 상황 짚어주실 때 이 네. 러시아 은행들이 이제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는 거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 종목들이 대부분 5% 정도 연계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에 뭐 따로 이렇게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이제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의 최대 은행이죠. 이제 최대 은행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자회사, 유럽에 있는 자회사들이 지금 파산 신청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사태를 떠올리게 하냐면은 우리가 과거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제 현금 인출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되면서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리먼 사태 때, 즉 어떤 자산시장의 버블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인출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간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불렸던 부분들이 과감하게 조정을 받았었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제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에 대해서 차관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해소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현지 투자한 부분들에서의 자금 해소가 안 되게 되면은 조정을 강하게 받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면은 뭐 MSCI 관련된 부분에 편출이 됐을 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ETF 상품을 만든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펀드라든가 퇴직연금 자산 운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거의 이자 은행 부문에서 그 NIM 사업 NIM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이윤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투자라든가 보험 이런 부분들까지도 석권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금 자체에 대해서 유동의 타격을 입게 되면은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있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단기적 이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초점이고요. 다만 우리가 목표가라든가 아니면은 실적 대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각 종목들별로 이제 러시아 쪽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여기를 접근을 하셔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채권 회수나 자금 회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뭐 계속해서 시장은 뭐 여러 종목군들이 그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저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덜 오르는 기업이 있다라면 약간 이제 영화 관련된 뭐 CJ, CGV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뭐 내일인가요? 내일도 이제 다시 또 거리두기 완화 얘기가 좀 나올 것이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들이를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또 억눌렸던 소비가 또 문화 관련된 뭐 콘서트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소비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한 번에 좀
그 폭발적인 소비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작 개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뭐 CJCGV가 그 작년에 그 3만 원대가 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3만 원대를 움직였던 주가가 지금 뭐 한 2만 6천 원대까지 하락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다시 3만 원대까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천 원대까지 충분히 공략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2만 4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CJ, CGV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순환매가 빨리 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순환매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기보다는 다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 어떤 금리 인상 기대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을 조금 기업은행과 같은 이런 강한 종목들을 좀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조의 어떤 순익 부분들을 달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혜가 많았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이 진행됐을 때 부분들이 즉 어떤 벤처성 투자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203조 원의 어떤 그 중소기업 대출 부분들을 달성을 한 상태가 이번 실적을 달성한 데 가장 그 중추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셔야 될 부분들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아, 이 종목 굳이 가져가야 되라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방어의 면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채권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 어떤 자재주라든가 에너지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커진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도미노 효과 즉 어떤 기업들의 파산도 이어졌을 때는 채권 부분들이 분명히 타격을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은행을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일반 시중은행 대비해서 개인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법인이라든가 이런 기업 부분들에서의 그 자산 확보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 기준을 높게 잡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은행 이자 부분에서는 조금 견고한 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 이제 기업은행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은 이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목표치를 잡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내외에서의 만약에 6개월 내외에서의 거래량 거래 가격 중에서 기업은행이 만약 11,500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손절 가격은 제가 만 원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작 7% 빠졌는데 선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7% 조정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접근을 하실 때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반 시중은행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거나 아니면은 그간의 어떤 사료주 섹터들이 좀 빠졌을 때 어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장마라든가 이런 풍수재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종목들을 재접근해 보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11,500원이 넘어가면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3월 장이 시작됐는데요. 간단하게 3월 장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뭐 저는 계속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뭐 내일 정도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최고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특히 내일 주말에 이제 나토 회원 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 부분이 넘어간다라면 이제 전쟁 이슈도 한 2주 정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3월 초만 잘 지난다라면 저는 한 4월까지는 좀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너무 희망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 3,0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조정 시에는 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초를 잘 넘어가면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잘 담아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김덕호 대표님. 마찬가지로 3월까지 지금 이어진 여파들이 결국 이벤트성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지금 특가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특가 세일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2월 된 상품 산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치는 조금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포트를 보시거나 하실 때 그 실제 그 기간차를 좀 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좀 산정 조정하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종목 접근하실 때 거래량 부분들 뭐 우리가 뭐 RSI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을 이기기에는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영웅이 된다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는 우선 생존하자라는 전략으로 조금 방어적인 전략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가 세일, 이 한마디로 대변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잘 조정하시고 또 공매도를 조심하자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